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우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씨도 지난주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일 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하나둘씩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가 8억 상당의 주식 24만 주를 블록딜 형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나 단순 전주의 투자 패턴이 아닙니다.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야말로 선수들끼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 할끼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검찰을 총동원해 한 집안을 풍비박산내고도 그와 비교가 안 되는 본인과 일가의 악질적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침모로 일관 중입니다. 내로남불이 유체이탈급입니다. 영부인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유일하게 공식적인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과 공무원이 배속돼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선 후보 못지않게 검증의 대상입니다. 또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의 얼굴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그 부인의 문제는 철저한 국민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덮기 위해 윤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야당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씨가 현재 공식 상황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